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제 저희는 2019년 3월 15일 현지 시간 07시 25분입니다. 이쪽에 이제 저희가 식사를 했던 곳이고요. 여기가 이제 아까 말한 야외 테라스, 상당히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여기서 좀 아까 식사를 했으면 하는 싶은데 못해서 좀 아쉽고요. 이제 간단하게 조식을 좀 마치고 오전에 좀 프리타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좀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기는 팜 스파, 아래쪽에는 또 각종 포켓볼하고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있고 스파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베트남도로 약 70만 동 정도, 60분에 약 35만 동, 바디는 45분에 약 55만 동, 발 마사지는 40분에 35만 동 정도, 이렇게 돼 있고요. 스페셜 프로모션도 돼 있고, 그 다음에, 이쪽에 보면 현재 비치에 대한 여기가 이제 예약을 하는 데고, 여기 지금 저희가 식사를 쭉 했던 곳, 레스토랑에서 이쪽에 이제 스위밍풀 정도로 볼수 있는 곳을 한번 와보려고 나와 있습니다. 이제 저녁에 보던 것보다 낮에 보면 이제 테라스 구조가 바깥으로 이렇게 각 층마다 볼수 있게 돼 있어서 그런 면은 간단하게 야외에서 드시면서 바깥 풍경을 볼수 있는 좀 티타임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독서를 할수 있는 곳은 매우 아름답게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. 어제 이제 이쪽에 잠깐 저녁 때 저희가 이제 스위밍 할수 있는 곳인데 역시 이것도 이제 이렇게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쭉 둘러가면서 쉴수 있는 곳으로 돼 있어서 구조가 전체적인 중앙 구조에서 이렇게 둘러서 비치가 가든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. 컨퍼런스 홀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 곳도 있으니까 어떤 그런 다용도 목적에서 잘 구조가 되어 있지 않나,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. 이쪽으로 쭉 이제 한번 나와봤는데, 바닷가를 바라볼 수 있는 곳도 같이 병행해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, 그, 각 방의 독립성을 좀 유지를 하면서, 밖에 어떤, 그걸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, 그런 부분은 뭐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독립적인 구조로 돼 있어서 옆에한테 사람들한테 크게 무리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, 이쪽에서는 이제 바 종류도 이제 저녁에 보니까 여기서 맥주를 좀 마실 수 있는 곳들도 있고 장비를 좀 철거하면서 있는데, 이쪽은 이제 400단위를 보면 400단위도 객실이 딱 1층 구조로 돼 있으면서 바로 이렇게 바닷가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. 900단위가 저희가 이제 900단위에서 어떤 블럭에서 이렇게 왔는데 800단위도 야외를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게 오히려 바닷가 풍경을 보기는 400단위 이 집이 아주 잘 돼 있지 않나. 요거는 이제 바 종류 돼 있고요.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서 봐도 이쪽에 전경을 400단위는 이렇게 보면은 바닷가를 보는 풍경으로 이렇게 쫙 해서 비치가 돼 있어서 돼 있고, 오늘은 날씨가 아직 云雾가 좀 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잘 나오게 돼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. 아침에 지금 부주하게 뭐 이쪽에 클리닝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또 보깅을 하시는 분은 지금 뭐 보이진 않는데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지고, 이쪽에 이제 물을 주면서 이게 전체적인 풍경이 어쨌든 이쪽 바깥쪽 이제 바닷가 쪽을 바라보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여기 구조가 잘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또 이렇게 칸막이를 통해서 약간 사생활 보호도 하면서 바로 문을 열면 보일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시간을 두면서 오늘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저희가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이쪽에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 포함해서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좋은 시간 되기 바랍니다.